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우정은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간 큰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설전은 참된 우정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며 정말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한 영혼처럼 좋은 친구들을 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 욥기 16장 2절.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오늘 함께 묵상할 욥기 16장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로서 상담자로서 어떻게든지 욥을 깨닫게 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논쟁이 가열될수록 이런 우정어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마치 욥을 심문하는 사람처럼 또 재판하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문제점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처음엔 좋은 말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 친구를 욥을 경고하고 또 욥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위로자에서 신문자로 바뀐 그 친구들의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박이 끝난 다음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단순히 엘리바스 문제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까지 세 친구를 싸잡아서 욥이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1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 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개역 개정판은 2절 말씀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자는 맞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위로한답시고 말을 지껄이지만 그것이 전부 다 욥에게 재난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마디 말을 하게 되면 열 마디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극한 고난을 겪을 때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열 마디가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입을 다물어 봐도 말을 아무리 해도 16장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웃어봐도 울어봐도 소리쳐봐도 입을 꼭 다물어 봐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16장 12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다 이렇게까지 탄식합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아,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욕과 같은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생때 같은 10명의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도 죽을 지경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세우시고 사방에서 화살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또 조롱할 때 사방을 둘러볼 때 그가 여전히 호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욥을 괴롭히는 원수 적일 뿐만 아니라 또 욥의 무죄와 결백을 변호하시는 증인이자 또 변호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장 3절을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독한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죠. 창조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닥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야,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이 죽음으로의 도피,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7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어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굉장한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욥과 같이 부조리하고 예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처절한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표현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명의 친구는 고난을 겪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고 더 큰 재난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이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어린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온다든지 끔찍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큰 아픔을 가중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혹시 우리의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다 다가오는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때로 너무 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으로 도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죽음이 모든 고난을 종식시키고 도피하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실레노스라고 한 사람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일단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이런 극한 말을 다 했겠습니까? 나 죽으면 다 해결되지. 너무나 힘든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죽음을 떠올릴 때가 있지만 죽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는 말이 되죠. 오늘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목숨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죽음이 도피가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욥이 참 아름다운 것은 이런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엄청나게 격정을 토로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그 고난의 문제를 치열하게 사색하고 탐구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모습. 자살이 아니라 살자. 이것이 우리의 이제 모토와 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한답시고 상담해준답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져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의 참 아픔을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정직한 침묵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재난을 던져주는 위로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